4학년 수학생과 김두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주제는 이거예요. 엘리자 God feed 엘리자 읽어드릴게요. 엘리자 told King Ahab God will punish the disobedient king. There will be no rain for many years. King Ahab didn't want to hear Elijah. 기다봐요. 잘 보이도록 작아지겠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되죠? 기다려봐요. 생각해보니 언니는 마술할 거예요. 마술탕이 어? 여기 있었네. King Ahab didn't want to hear Elijah. The king and The king and his wife Jezebel 기다봐요. 엘리자 기다봐요. 엘리자 그 예. Go with God's words to the king. God told him to escape from the king. 우와. 끝났네요. 끝났네요. Where shall I go? Asked Elijah. Hide in the chariot ravine east of the Jordan. God let him. What can I eat to live? Asked Elijah. 진짜 이거 마을 같지 않아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초록색이고. 뭐? 여기 숨겨진 글씨가 있어. 얘는 원래부터 손이 없어요. 원래부터 손이 없고. 얘는 얼굴에 손이 있네요. 얘는 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네요. 완전 마직이죠? There was nothing to eat the carrot ravine. 헐, 여기 손이 있어. 이거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까마귀야, 이거 줘. God sent, 여기 있다. God sent food to Elijah every day. Raven, God said, Raven, eat food. Raven brought bread and meat. 내가 이거 그다음에 여기 엘리자 drank from the stream. 여기서 글씨가 조금 달라요. 여기 아무 글씨도 없었고, 여기는 진짜로는 아무것도 없고, 저 발이 있어요. 기다려봐요. 이거 확인할게.
there. Some pages. God. Do you go ahead? God gave Elijah good food every day. Elijah prayed, "Thank you for the food, God." 네, 자,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 아주 완전 신기하죠? 여기는, 여기에 얼굴이 있었어요. 얘는 눈이 네 개 있는 괴물이에요. 괴물이었어. 얘도요, 괴물 vs 괴물. 여기에서는 얘는 손이 없었어요. 얘도 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손이 있었죠. 손은 자기 목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와, 괴물? 그 다음에 여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서 숨겨진 글씨가 완전 신기하죠? Bye, 네, 이거 드릴게요. 엘리자는 킨 왕 아합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이받게 될 것이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왕 아합은 이걸 안 들었어요. 아합은 엘리자가 말하는 말이 듣기가 싫었어요. 아, 시끄러워! 그래서 그랬더니 아합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믿는 좋은 왕이었는데 아합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이어서 아합이 이렇게 나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근데 아합이 거론한 사람 얘 뭐지 블레셋 사람에서 난 사람 이 나쁜 우상을 섬기라고 한 여기 읽어줄게요. 제즈블 뭐지? 하여튼 제즈블 여기 써져 있었어요. 여기도 제즈블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즈블이 그냥 엘리자를 죽이자고 했어요. 뚜뚜뚜뚜뚜 오잉 엘리자 아니 그래서 엘리자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뭐예요? 여기 무지개가 있어요. 여기 무지개가 있어요. 엘리자 앞에 무지개 보이죠? 정말 신기한 무지개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더니 엘리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조나단 강에로 오게 했어요. 라빈, 캐릿 라빈 이쪽으로 가게 했어요. 이쪽에서 숨으라고 했어요. 이 물을 마시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자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랑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마추라기는 죽은 메추라기는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그다음에 까마귀가 빵이 들고 와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뭐였더라 엘리자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어요. 기도로. 또 무지개.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이야기였어요. 완전 재밌죠? 근데 이거 정신 우와. 이쪽에 발이 있어요. 얘는 완전 작았어요. 봐봐요. 얘 몸체를 보여줄게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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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